운동회나 체육대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줄다리기. 다 같이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며 춤을 추는 강강술래. 흥겨운 자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전통 풍물놀이, 농악.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줄다리기는 승패에 따라 한 해 농사의 기륭을 점쳤고, 강강술래는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 농악은 농사의 고단함을 잊고 흥을 돋우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던 것으로, 이 모두 풍작을 기원하는 데서 시작한 놀이인데,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우리 민족의 밥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도 풍년이다. 넘실거리는 황금들판, 누렇게 익어 고개를 떨군 벼의 물결은 보는 이들을 절로 흐뭇하게 만든다. 올 한해도 헛되지 않았구나. 농부의 땀방울이 그대로 담긴 수확물, 바로 쌀이다. 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기도 이천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쌀 문화축제를 연다. 갓 걷어들인 쌀을 가마솥에 앉혀 다 함께 먹는 흰쌀밥. 밥맛이 꿀맛이다. 세종대왕의 손자인 성종이 세종릉의 성묘로 갔다가 비를 만나서 그때 잠시 이천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이천쌀로 밥을 맛있게 해드렸는데 드셔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 이후로는 우리 임금님께 진상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이천쌀은 똑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타지역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훨씬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계절의 기온차가 크고 밤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결실 품질이 우수하고 결실기에 이르러서는 일조량이 높기 때문에 벼의 농사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윤기 나는 흰쌀밥.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밥이고, 식사하자는 말은 밥 먹자. 상차림은 밥상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쌀밥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산모가 맨 첫 술을 먹는 게 흰쌀밥과 미역국이고요. 또 우리 또 예전에 우리 흥부전을 보면 흥부전에서도 가장 먼저 밥에서 나온 게 뭡니까? 기아집도 아니고 금부하도 아닙니다. 흰쌀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흰쌀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건 청동기 시대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수지를 축조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하지만 쌀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인데,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던 세종대왕이 농사 짓는 방법을 총망라한 농사직서를 편찬하면서부터 쌀은 비로소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흰쌀밥은 부자나 양반의 상징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날에 먹는 특식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쌀 수탈, 광복 후에는 악몽 같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1970년대 들어 비로소 원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80년대 이후 식량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북한 사람들도 주식으로 쌀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흰 쌀밥을 먹는 계층과 옥수수 쌀로 지은 강냉이 밥을 먹는 계층이 구분되는데요. 국가 배급이 정상화되던 시기에는 평양과 지방, 간부와 일반 주민, 그리고 경제적 토대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흰 쌀과 옥수수 쌀을 몇 대 몇으로 섞어 먹느냐가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북한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옥수수 한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하여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랜 식량난으로 인해 쌀이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쌀 가격이 물가의 척도라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쌀 1kg당 가격은 북한 원화로 4,500원 내지는 5,000원 정도 하는데요. 만약 그 해에 풍년이 들었거나 혹은 대북 식량 지원에 의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공급량이 증가하면 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다른 상품의 가격 저하도 유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때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면 그 가격만큼 쌀을 대체하여 물물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밥상은 생존과 힘, 일과 휴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밥을 먹는다는 건 아주 단순한 행위지만 우리 민족에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남과 북이 함께 모여 넉넉하게 밥 한 끼 먹는 그날을 기다려본다.